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4개를 해외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찰 능력이 월등히 커지는데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감시 체제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안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외국 위성 4대를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를 지날 때 관제권을 행사해 필요한 북한 정보를 얻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두세 달 내에 이스라엘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들 국가는 야간에도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SAR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군 당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정찰 위성 5대를 독자 개발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했던 위성 감시에서 벗어나 한국군의 정찰 위성 사업이 완성되는 8년의 기간 동안 위성 감시 자산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3축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2,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3축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응징보복체계 KMPR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 미사일에 대비한 조기경보 레이더와 김정은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안윤영입니다.